하두 셋, 하두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 저 헌법인문 제7판 2회독 723페이지에 로마자 9번 집행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1번 정치 수반으로서의 최고 행정지휘권.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에 속하는 행정권을 정부의 최고의 지위에서 집행하고 지휘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행정 각부에서 법률과 국가의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을 지휘 통제 감독한다. 2번 집행부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의 업무 과정과 개별 공무원의 능력 파악 등의 어려움이 있기에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소속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소속 장관의 제청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24페이지. 국무총리 등그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공무원과 법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권을 가진다.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등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소속 공무원의 면직권을 가진다. 3번의 국군통수권. 양가위분의 개념. 국군통수권이란 국군을 조직하고 지휘하며 국군의 훈련, 작전과 군사행정권을 통솔하고 넓게 군사력을 관리하는 권한을 말한다. 헌법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권을 통제하며 국권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통수권 입헌주의, 통수권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군조직법, 군사법 등이 있다. 양가위분의 통수권의 범위와 통제, 군령, 군정, 통합주의, 군사재구도는 군령과 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군령은 용병, 군사훈련, 군작전, 군통솔의 적용을 말하고 군정은 군의 조직, 편제, 행정관리 등을 말한다. 과거 공국주의 하에서는 군령과 군정을 분리하여 군령을 통치자 직속의 독립된 기관에서 관장하도록 하여 군령에 대한 의미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군이 통치자에 해석되었다. 이거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군령과 공정을 통합하여 모두 행정부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통합주의를 채택하여 군령도 의회 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도 통합주의에 따라 대통령이 군정, 군령 전체에 대한 최고의 통수권을 가진다. 대통령 모독행위에 대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적용이 논의된 바 있는데, 현재는 군인 복무규율 제2조 제4호는 상관이란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군 통수권자로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상관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여 불명확하지 않고 과잉 금지 원칙도 725페이지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이 처벌 규정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통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선전포고와 국군의 외국의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등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4번의 행정입법권. 이에 관해서는 앞서 입법에 관한 권한을 살펴보았다. 5번의 정당의 단체소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 권한은 대통령 단독의 권한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가 가지는 이러한 정당 해산 심판의 제소권을 대표하여 수행한다. 정당 해산의 제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권한. 헌법은 예산 편성권, 기체 등에 관한 정부를 권한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므로 대표로 수행하게 되는 권한이다. 예산 등에 대해서는 앞서 국회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7번의 영전수여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영전 수여에 대해서는 상원법이 규정을 두고 있다. 대통령의 명예 영전 수여는 먼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보좌를 받아 심판해야 한다. 영전 수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영전 일대 원칙과 영전 특권 불수반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726페이지 10번의 국가경제권 매우 중요하고요. 시험에 매번 나오는 겁니다. 1번의 개념. 국가경제권이란 대형 재난, 전쟁, 대형 재난, 경제적 공황 등 통상의 조치로 극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국가적 헌법적 위기에 비상사태라는 긴급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가의 전력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비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헌법이 예정하지 않고 있는 비상의 조치권인 초헌법적 국가등급권은 헌법에 반하고 운용될 수 없다. 우리 현정사에서도 제3공화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1976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초헌법적 국가등급권을 인정한 예가 있는데 제6공화국에 들어와 현재도 이 특별조치법이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입헌주의, 반법치주의 위반 범위라고 선언한 바 있다. 유신헌법화의 긴급조치로 이후 공무에 대해서도 현재는 위헌 결정을 한바 있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1호 4호 보호에 대해 위헌 유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국가긴급권은 헌법과 국가의 보장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가긴급권으로서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개헌의 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국가긴급권 양가 1번의 의미와 성격.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국가의 위기시해를 극복하기 위해 법률적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입법권 행사가 불가능하기에 대통령이 명령함으로써 대신하여 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긴급명령은 국가 비상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권력분리 권리의 일시적 유예를 인정하는 법률 대체적 명령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 헌법은 국가위기의 실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정상적인 법률로서는 이에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긴급입법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긴급명령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면 그 발동에 있어서는 727페이지 엄격한 요건이 설정되어야 하고 사후의 국회의 동의가 가해져야 하는 물론이다. 양가로의 요건. 긴급명령의 발동 요건으로 헌법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1번의 상황적 요건. 동그라미 기억에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 중대한 교전이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개전되는 전쟁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변이나 내란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 안위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대한 경우여야 한다. 동그라미 이유. 긴급한 상황.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이어야만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동그라미 디귿.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국회의 집회가 비상사태로 인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때, 즉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그 소재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집회에 참석할 수 없어서 의결된 것으로 갖추지 못한 상황을 말한다. 이 점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에 발할 수 있는 긴급재정, 경제명령 처분의 경우와 다르다. 동그라미 2번의 목적상의 요건. 국가보위라는 소극적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적극적인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발령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의 법률적 효력의 조치의 필요성, 보충성의 원칙 요건. 긴급한 조치의 긴급명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만 국가보위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단순한 처분이나 조치라는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는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법률적 효력의 조치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위기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긴급명령을 발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동그라미 4번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 긴급명령을 대통령이 발의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서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서는 국무총리와
관계공무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양간선본의 내용과 함께 긴급명령은 국가고위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하는 법률적 명령. 이형이다. 728페이지. 긴급명령으로 국회에 상고를 할 수는 없다.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긴급명령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고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여기서 살펴본 요건들도 한계를 이루면 물론이다. 양가사본의 효력과 국회의 사후승인.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동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 긴급 시에 국회가 아닌 이상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하는 긴급명령이지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으로서 적용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의하여 관련되는 사항 729페이지에 을 정하기도 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는 데에 이 승인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 대통령은 긴급명령이 국회 승인을 얻었거나 얻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긴급명령에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양가로 5번의 통지. 사전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승인 거부, 탄핵 소추, 긴급명령을 폐지하는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현재는 긴급명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 심판을 통하여 그리고 긴급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법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3번에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양가부분의 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이란 재정이나 경제 영역에서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통상의 재정적, 경제적 법률이나 처분에 의해서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거나 처분을 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양가로 이번에 요건. 헌법 제76조 제1항은 매우 우려한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나야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상황상 요건으로 기억, 매우 우려한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단순한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발동되어서는 안 되고 재정상, 경제상 위기가 실제로 현재 존재하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730페이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긴급 상황에서만 발할 수 있다. 또한 디귿,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은 집회를 기다려서 국회에 대한 숙권이 있고 난 다음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이미 위기가 호착되고 되게 힘든 정도의 상황을 말하고 휴회 중이든 폐회 중이든 국회 집회에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동그라미 2번의 목적상의 요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 질 것, 실제로 발생한 중대한 경제상, 재정상 위기를 제거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공공분위기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목적으로서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발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의 필요성 보충성 요건. 일반적인 법률이나 처분에 의하여 위기 극복이 되지 않은 경우도 발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의 취소 필요성 요건. 재정 경제상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명령이나 처분에 그쳐야 한다. 동그라미 5번 절차적 형식적 요건.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을 대통령이 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서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한다. 양가 3번의 내용 관계. 재정, 경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최소한의 명령, 처분에 그쳐야 한다.
양가사관의 효력과 국회의 사무심,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긴급재정 경제 처분은 구체적 효과를 가져오는 개별적 처분이다. 국회의 사후 승인 제도는 긴급명령에서와 같다. 양가관의 통제, 사전적으로 공무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승인 거부, 탄핵 소추, 긴급 731페이지 재정 경제 명령 처분을 폐지하는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긴급재정 경제 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긴급재정 경제 명령은 어느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그 국민을 헌법소원 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통제할 수 있다. 긴급재정 경제 처분은 처분이므로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또는 현재의 헌법소원 심판을 통하여 통제될 수 있다. 그 행정법에서 오늘날 행정법은 행정쟁송법 위주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또 자세하게 거기서 보게 됩니다. 통치행위로는 트럭 위와 같이 사법적 통제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현재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고 국가 자율을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긍정한다. 통치행위로는 대해서는 사법 부분을 살펴본다. 4번에 긴급권 행사 요건과 기본권 제한 요건. 긴급권 행사로 기본권이 제한될 경우에 긴급권 행사 요건에 준수한 것으로도 기본권 제한 요건을 갖추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는 헌법 제76조 소정 요건들은 준수한 긴급재정 경제 명령은 기본권 제한 요건인 헌법 제37조 명의 비례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5번의 계엄권. 양가별관의 계엄의 개념. 계엄이란 전시 등의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군사당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732페이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특정 지역 내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대가 관할하고 국민의 기본권의 일부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제도를 말한다. 병력의 사용이 특징적 요소이다. 양가일본의 계엄선포 요건. 헌법은 대통령은 전기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당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77조 1항. 동그라미 1번. 전기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여기서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란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무장폭동, 반란 등의 경우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에 군사당의 필요, 공공 안녕 질서 유지, 전시의 적군의 격퇴,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동그라미 3번에 병력 사용의 필요성, 통상적인 경제력 등으로 회복 불가능하여 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다. 동그라미 4번 공무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의 종류와 내용,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강제계엄이 있다. 방가로 1번의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기동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군사당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에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국회에 대한 조치는 불가하다. 기헌법 제9조는 헌법 제77조 3항이 명시하지 않은 거주이전의 자유, 단체 행동권, 재산권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헌력에 논란이 있다. 기헌법의 개정으로 작전상 부득이 파괴하거나 소유한 국민의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733페이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대한 간첩죄의 경우와 추경, 조선, 유도금 직무의 공급,
코에 관한 죄 중에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하나는 단심으로 할수 있다. 다만 사용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비상기 없이 영장제도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는 헌법 제77조 제3항 규정이 영장제도의 완전한 배제를 인정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헌재는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범한 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 국민신고소송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1항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기함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도 가급적이 필요해야 하고, 설사 그러한 조치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지극히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방과 이번에 경비비용. 경비비용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기반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경비계엄에서는 위 비상계엄하에 조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에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과 사법사무관을 관장하며 주로 치안의 회복과 유지를 위한 소극적 목적의 적용만 한다. 양가로 서번의 계엄의 해제. 대통령은 평상 상태로 회복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제적용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이로 인해 하나에 연결할 수 있다는 계엄법 제12조 2항의 단서에 대해서 위헌이 있는데 사뿐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734페이지 양가로 5번에 계엄권에 대한 통제.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통고제도와 계엄 해제 요구권에 의해,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탄핵 소추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다. 법원은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섭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는 소극적 판결을 하여 왔는데, 1997년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분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심사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었다. 적어도 호고령, 계엄에 따른 구체적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송 대상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이나 탄핵 심판을 통하여 통제를 할수 있다. 6번에 국가긴급권에 대한 국민의 통제. 국민은 청원권 행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한 통제를 직간접으로 할수 있고, 위헌적인 국가기관 행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저항권 행사할 수 있다. 예, 제가 속도를 좀 냈는데요. 집행부 수반부서의 권한과 또 국가긴급권, 특히 국가긴급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